어린이 셜록 홈즈 독신 귀족 1화 사라진 신부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퍼시 트리벨리언 씨의 사건이 끝난 뒤였어. 난 그 사건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나 봐. 사건이 끝난 뒤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지. 점점 차가워지는 10월의 가을 바람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것들이 모조리 내 몸을 괴롭히는 것 같았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총을 맞은 뒤 생긴 상처들도 욱신욱신거리며 나를 힘들게 했지. 분명 어깨를 맞았는데도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잡지와 신문, 그리고 책을 읽는 것뿐이었어. 셜록은 나와 달리 건강해 보였지. 그날도 오후 산책을 갔다 와서 거실 의자에 앉아있는 내게 말을 걸었어. 어? 존, 탁자 위에 있는 이 편지는 뭐지? 글쎄, 나도 방 안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어. 허드슨 부인이 갖다 놓으셨나? 봉투에 있는 커다란 문장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귀족 중에 누군가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럴까? 사실 귀족들이 보내는 편지는 별로 기대가 안 돼. 생선가게 아저씨가 보낸 오늘 아침 편지가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운걸? 이런 건 뭐, 기껏 해봐야 어느 귀족의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 같은 거 아닐까? 하품이 줄줄 나는 친목 모임 같은 거. 아, 글쎄, 나도 그런 쪽은 잘 몰라서. 어디? 어? 그래도 꽤 진지하게 보는 것 같은데? 존,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어? 파티 초대장 같은 게 아니야? 아니, 사건 의뢰야. 그래? 그럼 분명 귀족이 사건 의뢰를 한 거겠지? 아, 보통 귀족이 아니야. 엄청난 명문 가문이라고. 오, 그렇구나. 축하해, 셜록. 아, 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부자인지 귀족인지는 상관없어.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거 꽤 흥미로운걸? 재미있을 것 같아. 너 요즘 신문 많이 읽지?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책 보는 것과 신문 읽는 게 전부랄까? 잘 됐네.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난 범죄 기사나 사람 찾는 광고 같은 거밖에 안 읽으니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세인트 사이먼 경이 결혼했다는 기사도 읽었어? 그럼, 그 사건은 꽤 재미있었다고. 이 편지가 그 세인트 사이먼 경이 보낸 거야. 지금 읽어줄 테니까 넌 네가 읽은 신문 중에 이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줘.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셜록 홈즈 씨께 백워터 경의 추천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당신이라면 믿고 의뢰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결혼식과 관련해 안 좋은 사건이 생겨 이에 대해 당신을 만나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런던 경찰청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당신의 도움받는 것을 찬성하더군요. 당신이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거라 했습니다. 금일 오후 4시 정도에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홈즈 씨, 만약 선약이 있으시면 그건 나중으로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이 편지는 그로스브너 저택에 있는 세인트 사이먼 가문에서 보낸 거야. 보니까 거의 깃털 펜으로 썼군. 이 편지를 쓴 세인트 사이먼 경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는 잉크가 묻어 있고. 오늘 오후 4시라고? 지금 벌써 3시야.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세인트 사이먼 경을 만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 존, 좀 더 도와줘.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먼 경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날짜 순으로 모아주면 좋겠어.
난 그동안 의료인에 대해 더 알아볼게. 그래, 알았어. 난 신문 기사들을 정리해둘게. 아, 세인트 사이먼.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이라. 아, 여기 있군. 로버트 윌싱엄 드 비어 세인트 사이먼. 발모럴 공작의 둘째 아들. 문장은 이렇게 생겼군. 1846년생이면 그럼 올해 41. 플랜테저넷 왕가의 직계 후손으로 어머니 쪽은 튜더 왕가의 피가 흐르는 왕족이로군. 이건 뭐 사건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는데. 존, 네가 찾은 자료가 필요하겠어. 나도 찾아보고 있어. 금방 될 것 같아.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나도 관심 있게 봤으니까. 좋아, 좋아. 찾는 대로 달라고. 이게 제일 최근 기사야. 모닝포스트란 곳의 기사인데 몇 주 전에 나온 거네. 발모럴 공작의 둘째 아들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엘로이시어스 도런 씨의 외동딸 해티 도런과 약혼, 곧 결혼 예정. 이걸로 끝인걸? 그래? 아, 여기가 좀 낫다. 지금 유행하는 결혼 방식은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우리 영국의 귀족들이 바다 건너 아가씨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영국 귀족 가문의 남자가 멀리 미국의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20년 넘게 사랑에 관심 없어 보이던 세인트 사이먼 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해티 도런 씨와 결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티 도런 씨는 굉장한 부자로 앞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세인트 사이먼 경은 갖고 있던 그림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그다지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해티 도런 씨는 평범한 일반인 부자였지만 이번 결혼으로 우리 영국 귀족 출신으로 신분이 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결혼을 해티 도런 씨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때?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몇 개 더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 아, 이건 좀 다르네. 사이먼 경과 해티 도런 씨의 결혼식은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올린다. 가까운 친지만 참석하는 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결혼식이 끝나면 해티 도런 씨의 아버지 엘로이시어스 도런 씨가 구입한 랭커스트 게이트의 저택에서 살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해. 결혼식은 이미 올렸고 신혼여행은 백워터경의 영지로 떠난다고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들이 전부 신부인 해티 도런 씨가 사라지기 전에 실린 기사란 거지. 뭐라고? 누가 사라져? 신부인 해티 도런 씨가 사라졌다고. 나름 화제가 된 뉴스였지. 신부가 사라졌다고? 그게 언제인데? 피로연.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열린 파티 자리에서 사라진 거지. 그래? 이것 봐라.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데. 나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관심 있게 기사를 봤던 거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중에 신부가 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 그런데 결혼식 당일 파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런 일은 나도 처음 듣는걸? 그것 관련한 기사들은 더 없어? 그래. 어제 나온 기사야. 결혼식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이란 제목이네? 그래, 그걸 좀 읽어줘.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 가문은 결혼식에서 일어난 이상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어제 여러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결혼식은 그제 아침에 거행됐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후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가까운 친척만 참석하는 조촐한 예식이었다. 참석자는 백워터경과 신부의 부모님들, 신랑의 남동생과 누나 두 사람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신부의 아버지 엘로이시어스 도런 씨가 구입한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이때 신랑인 세인트 사이먼 경과 자신이 결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름 모를 여자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큰 소란이 일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결국 저택 밖으로 쫓겨났다. 신부인 해티 도런 씨가 이 모든 걸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살펴보니 신부는 외투와 모자를 쓰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다른 가정부가 그 모습을 봤지만 결혼식 파티가 열리는 중이라 신부가 나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부의 아버지 엘로이시어스 도런과 신랑 세인트 사이먼 경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현재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유능한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금세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나 경찰은 말썽을 일으킨 여자가 신부에게 해코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그 정체 모를 여자를 수배 중에 있다. 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라. 또 다른 건? 하나 더. 아주 짧은 기사인데. 아, 정체 모를 여자의 신원이 나왔네. 그녀 이름은 플로라 밀러. 무용 단원으로 일하고 있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세인트 사이먼 경과 몇 년 전부터 가깝게 지냈다는군. 그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래. 아주 재밌겠는걸. 이런 사건은 절대 놓쳐선 안 되지. 아, 빨리 사건을 맡았으면 좋겠어. 어? 벨이 울리네. 4시인 걸 보니 분명 세인트 사이먼 경이겠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 존,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의뢰인을 만나자. 너랑 같이 의뢰인을 만나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니까. 와, 왕가 출신 귀족을 만나다니.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상당히 떨렸어. 잠시 후 난 셜록과 함께 의뢰인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을 만나게 됐지.